블박차차를 잠깐 세워놓고요. 옆에 어디 상가에 뭐좀 사러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이 차에 타십니다. 차에 타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차에 타고요. 자, 이제 지난 12월 31일 날이네요. 자, 여기서 섰다가 가는데 아이고. 어허. 이런. 아이고, 못 보셨네요. 네. 정차 출발하다가 못 보셨대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실까요? 저기서 차가 오면서요. 네. 좌회전 들어오나요? 그런데 저 차가 2차로 들어오다가, 아이고. 네. 상대차가 좌회전하면서요. 좌회전하면서, 1차로로 안 가고, 여기서요. 네,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들어오죠? 깜빡이는 안 켜고 지금 2차로 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근데 블박차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다 사고 났어요. 이번 사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80대 20을 얘기한대요. 아, 정차 후 출발차 80, 아, 좌회전해서 2차로 들어오던 차의 잘못을 20, 8대 2 얘기한답니다. 자, 상대차, 블박차 비상등이에요. 비상등. 자, 그리고 상대차는 깜빡이 없이 2차로 들어오는데 이때 블박차 출발하면서요. 자, 다시 한번. 자, 7대 3, 8대 2, 9대 1, 100대 빵. 다시 한번 투표 시작. 7대 3이 24%, 8대 2가 56%, 9대 1이 14%, 100대 빵이 6%입니다. 자, 상대가 우측 깜빡이 없이 2차로 들어왔죠? 경찰에 접수됐나요? 다친 사람이 있나요? 네, 상대차는 우측 깜빡이 없이 2차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못 보고 사고 나서 제가 100%, 아, 제가 해달라는 다 해드렸는데요. 근데 차수리 100% 해달라네요. 다친 사람 없습니다. 100대 빵 해달라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다시 보니까요, 저는 그 차는 왜 1차로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1차로 사고 난게 아니라 2차로 사고 난 거예요. 자, 이거 100% 해주는 게 맞나요? 양쪽 차에 다친 사람 있나요? 아, 그 당시 양쪽 다 다친 사람 없었는데, 방금 전에 이게 12월 31일에 있었는데요. 31일, 일요일이니까 문전대 없죠? 1월 1일 문전대 없죠? 병원이요. 예, 저거 갖고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죠? 1월 2일 날, 조금 전에 상대차 운전자가 목이 뻐근해 병원에 다녀왔대요. 100% 수리 안 해주면은 병원에 다니겠다. 대인 좀 세달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예. 대인 없이 100대 빵이 더 현실적일 것 같네요. 과실은 80대 20대 70대 30 생각할 수 있겠네요. 대인까지 하면은 할증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내 잘못이 50%냐 60% 똑같아요. 50% 이상은 할증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실은 상대도 깜빡이 없이 들어왔다는 점, 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80대 20, 10대 30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대인 없이 100대 빵 해주는 것이 할인 할증 면에서 나안 다쳤으면 그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는 상대차는 블박차가 비상등 켜고 계속 서 있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움직이면 그때 늦은 거죠. 섰다 출발할 때는 항상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뒤쪽 옆까지 다 살펴야 안전하겠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처리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